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은 이 의료계의 파업 사태. 자, 이 그 의료 의과 대학생들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놓고 전공의들이 그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거기에 또 항의해서 이 의과 대학 교수들 20여 개의 의과 대학 교수들이 자, 바로 내일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의과 대학 교수들 자, 전 의교협 자, 의과대 교수들 협의회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만남을 잇고 난 뒤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서 화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 파국을 치닫던 이 상황이 반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전공의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전공의들이 이탈했는데 여기에 이제 면허 정지 뭐 이런 상황이 이 행정 처분이 내려지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자, 군대에 바로 가야 되는 자, 이런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고 그래서 자, 전공의들도 계속해서 반발하면서 사직서를 내거나 아,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총리에게 의료계와 대화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당과 대통령실에서 협업을 해서 이 현안 문제를 해결했다,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의료개혁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그러나 이게 한꺼번에 2천 명씩 이렇게 하니까 충격도 있고 반발도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더군다나 이게 선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굳이 이 의사들을 자, 정부의 반대 세력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료 현장 이탈 전공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요청을 해왔다. 그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의료인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추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한 내용들인데 앞서서 이 한동훈 위원장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50분 가량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 이 한동훈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와 의료계 간에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료계도 정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계와 추가 소통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지켜봐달라. 제가 하는 것이 건설적인 대화를 도와드린 것이고 또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푸는데 그 역할을 했동합니다. 오후 4시에 이제 찾아갔는데, 자, 이 김창수 전 의교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전의교협 관계자와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추가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날 만남은 정교협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의사협회에서 여기 교수협회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당초 여의도 중앙당사를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방문했다. 직접 현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 유의동 정책위 의장과 김영동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 그리고 박정하 국민의힘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등의 당의 관계자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자, 전의 교협에서는 김창수 이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조윤정 비대위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는데, 자, 그렇게 바로 이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를 포함해서 전국의 20여 개의 교수들은 바로 내일 25일 날 집단 사직서를 내겠다 이렇게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자, 전의교협도 오는 25일부터 외래와 수술 등의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축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자, 이렇게 공무원처럼 그렇게 딱 정해진 시간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응급과 중증 환자 진료를 위해서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뭐 의사들이 내놓은 방법도 이것도 올바른 것도 아니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뭐 이렇게 한꺼번에 충격 요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자, 갖다 봐지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자, 이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를 한거 보면 2,000명을 증원한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 지난 3월 21일 날 그 발표를 했고, 2,000명에 대해서, 자, 서울은 제로, 서울은 두지 않고, 자,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딱 늘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도표를 보면, 서울은 826명 정원이 그대로고, 내년에도 826명이다. 그런데 경기 인천은 209명이고, 자, 361명이 늘어나서 570명이다. 강원들은 267명에서 165명이 늘어나서 432명이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늘어가서 전반적으로 뭐 전북은 235명에서 115명이 늘어나서 350명. 그리고 경남은 76명에서 124명이 늘어나서 200명. 이렇게 해서 계산을 쭉 해보니까 전체 올해 3,058명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자, 2,000명이 늘어나서 내년에는 5,058명이 늘어납니다. 자, 이걸 놓고 이제 의과대학에도 뭐 실습용으로 해부할 이 시체도 없다. 자, 준비가 안돼 있다. 교수도 없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늘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 이게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 우리 의료 수요에 따르면은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강대강원을 대체했고, 그런 가운데 지금 전공의들이 자, 이 속속 이탈했습니다. 전공의들이. 그래서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전국은 그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 그리고 면허를 정지하게 되면 전공의들은 처벌을 받게 되고 바로 군대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군 입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무청장도 대비해서 좀 준비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마주보고 있는 열차가 한 레일에서 바로 충돌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데, 자, 이만큼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의료개혁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보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교 의사들 교수협회와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중재를 하고 그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자, 여기에 대해서 전공의들에 대한 이 처분,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이게 전향적으로 해달라.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의료계와 대화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가 나서서 이제 이 대화를 하게 되면 의료계에 요구하는 수준과 지금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수준, 그 절충점을 찾을 것 아닌가. 그러니까 2,000명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숫자로서 매년 얼마씩 늘리 나가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동안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줬지만 우리 국민들 전체에게 자, 이게 의사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공감이 된 거고, 그것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의사들을 늘리는 데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니까 자, 그래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게 충돌만 하고 있을 것인가. 정부가 유연하게 나와서 빨리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래서 해결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게 현실적으로 한 방법 아닌가.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되면 자, 이 국민의힘으로서도 선거를 앞두고 악재 하나를 걷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대화를 하라고 했으니까, 대화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절충점을 찾는다고 하니까 사실상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열었다. 그래서 사실상 문제 해결 기로 드러들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대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게 서로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또 다른 돌파구가 마련될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한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